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 내신 만큼 이 시간이 아깝지 않다, 진짜 중요한 지혜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먼저 그 김광수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님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박성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강의 끝난 뒤에 질의와 토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성호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성공회대 교수를 있고 이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김수행 선생님 수제자기도 하고요. 서울대에서 또 경찰대에서 또 성공회대에서 직접 자본론이랑 강의를 가르치고 있고, 이 정치경제학 쪽에 아주 좋은 그 기점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좌파 현대 자본주의로의 비판적 재구성, 21세기 대공황의 시대, 자본론 함께 읽기, 이런 좋은 저서들을 많이 내신 학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불평등의 극대화가 인류가 맞은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대안은 뭔지를 박성호 선생님 청해서 듣겠습니다. 박성호 선생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전에 죄송합니다. 김광수 대표님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님들. 예, 오늘 이 제8기 눈부처 학교 강좌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눈부처 강좌는 5회에 걸쳐서 매주 이제 목요일 저녁 7시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강좌는 우리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신대승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신대승 네트워크의 이 대표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예, 오늘 회사에서. 아, 그래요. 박재현 대표님이 대신해 주면 안 되나 보죠. 접속이 불가능하다. 미안합니다. 예. 뭐 하여튼 그럼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이 인문을 하겠습니다. 정평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1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눈부처 학교를 그래도 최소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사정도 있고 이리저리 해서 제대로 다 못하고,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급기야 제8회 눈부처 학교는 하자 이래서 우리 그 이대웅 교수님이 담당으로 그 배전의 노력으로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면으로 하면 더 좋았겠지만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하게 됐고, 줌으로 하기 때문에 또 지방이나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직접 뵙게 되는 그런 그 이점도 또 있고, 더 생각보다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생각해서 상황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여러 중요한 그 강의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극화, 대중빈곤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5주 동안 계속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성호 교수님 강의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박성호 교수님 강의해 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하울링. 울리나요? 네, 네, 들리는데요. 하나만 하시죠. 하나만. 하나는 꺼야 됩니다. 소리 하나는. 하나는 꺼주시죠. 지금은 네. 강의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은 네. 끄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이도훈 교수님이 그 카톡방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카톡방에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모처럼 직접 이제 정평불에 계시는 분들 대면으로 만나 뵐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무산이 되어 조금 아쉽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줌으로는 뭐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이게 별로 익숙하지 않고 아무래도 좀 일방적으로 될 것 같네요. 좀 아쉽지만 제가 한 시간 동안 이 지금 눈부처 학교가 다섯 강의가 이제 시리즈로 진행이 되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불평등 극대화와 민생의 위기 또 그에 대한 대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다 그 PPT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안 들리고 손으로 표시를 해줘요. 보여요? 네, 네 좋습니다. 한 시간이지만 크게 다섯 개 주제로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합 위기죠. 우리 이동 교수님께서 다섯 가지로 이제 현재 위기, 뭐 열 가지 위기로도 말할 수 있겠죠. 또는 두 가지 위기로도 말할 수 있는데 다섯 5대 위기 좀 또는 6대 위기로 지금 나눴는데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말하면 좀 헷갈리지는 않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석적으로 구분을 해보자, 층위를. 그리고 이제 제가 중시하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거.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바로 지금은 자본주의가 제 4차와 구조 위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사회 양극화나 사회정치적 위기가 얼마나 더 심화됐는가 하는 것들 살펴보고 근데 여기까지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현재 이 위기 속에서 국가 간 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 절멸의 어떤 전쟁, 핵전쟁이죠. 그런 위기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대안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뭐 제 소신이나 저의 어떤 생각이겠죠.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이 담론, 이 담론에서 이제 몇 가지, 저는 크게 두 가지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코로나 어떤 사태, 원인, 뭐 대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저 이동 교수님도 그렇게 해놨던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시대가 바뀔 것이다. 이건 거의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방면으로 심각한 이런 그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죠.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가 지금 79억 인류를 지금 들떠났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뭐 구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 발생적으로, 자생적으로 저는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지점.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약간 이제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일단 경제 위기는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아니 경제가 아주 잘 나가다가 잘 나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코로나19가 극복이 돼도 경제는 정상화되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세계 장기 불황이 이미 코로나 이전에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덮쳐서 코로나19라는 이건 경제 외적 충격이죠.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중첩이 돼서 2020년 작년에 정말 1929년 대공황 이래의 세계대공황이죠. 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하게 되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심각하게 강조가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리두기를 하려면 뭐 디지털화 돼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되는 플랫폼 자본주의. 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이른바 기술적 필연성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마 이동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을 통상적인 용어로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약간은 진짜 3차 산업혁명에서 좀 더 진전된 이런 거로 이제 보는 거고, 이동 교수님은 이제 차원이 좀 다르게 인간이 거의 신적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니까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는 그러면 기술적 편성이냐, 디지털 자본주의화 되면 다 모든 노동이 불완전 노동화 되고, 모두가 다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자죠. 개인 계약자, 이런 형태로 바뀌느냐, 이른바 불완전 노동화죠. 근데 최근에, 작년에 프랑스 대법원에서 이 우버 운전기사들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종업원으로 취급을 해라. 이 명령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더 나아가서는 작년 8월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서 우버하고 리프트 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예요. 여기에 그 직접 고용하라고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우버하고 리프트라는 이 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하청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하겠다. 왜냐? 직접 고용하면은 여러 가지 복지비용, 임금비용, 예, 또 이제 노조 문제,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화 때문에 지금 다 개인 사업자로 하고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그럴 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역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도 이제 프랑스나 미국은 어찌 보면 계급 간 세력 관계에서 사회적 압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통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자꾸 그 코로나19로 모든 걸 다 한정하다 보면 문제를 자꾸 생산력 차원의 기술적 편성 문제로 제한시키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관련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정의로운 전환, 또 대전환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요 쓰는 것 자체가 크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자본과 권력도 똑같이 이 말을 쓴다 이거죠. 이 푸르조 계급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대전환의 시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뭐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 대선 국면에 여야 후보 다 그러죠. 다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하니까 크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대전환, 크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건데, 그렇게 크게 바뀌어야 된다면 왜 대변혁의 시대 또는 혁명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게 정의로운 전환이고 대전환의 시대고 그런 거냐는 거죠. 저는 이것도 일정한 게 우리 사고를 제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이제 기후위기하고 생태위기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 대전환의 시대가 이제 많이 출발이 된 건데, 이건 상당히 이 기후위기 문제를 기술적 문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 이 배기가스 감축 문제,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죠. 근데 사실은 이 현재 기후위기나 생태위기의 원인이 사실은 어떤 이 자연을 파괴해서 또 어떻게든 뭐 파괴하든 말든 이유만 추구하면 된다 하는 그런 자본주의 어떤 원리죠. 결국 그 어떤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서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면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변형해야만 자연 파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렇게 따지면 이제 대변형 시대로 가야죠. 자본주의를 어떤 대변형하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정의로운 전환이나 대전환의 시대라는 이 용어, 이 담론에는 더구나 이게 부르주아 계급까지 다 외치고 있다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배제하는, 그리고 이후 대안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이걸 자꾸 치환하는
이게 이제 암암리에 잠재되어 있지 않냐. 이런 걸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점에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을 우리가 본다면, 현재 어떤 코로나19로 나타나는 다양한 상당히 복합적인 이 위기를 자본주의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현상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전면화되어 있어요. 기후위기도 그렇고 생태위기도 그렇고 또 뭡니까? 노동위기도 뭐 4차 산업 노동위기도 마찬가지. 상당히 이게 얼핏 보면 생산적 차원의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봐가지고는 절대 이게 근본 원인에 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생산력이 놓여있는 생산관계, 결국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이것까지 포함해서 또는 그 생산관계의 규정을 받는 생산력의 문제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이동 교수님이 제시한 5대 위기는 5대 분야 위기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기후기 생태위기, 불평등 극대화 사회붕괴 위기, 4차 산업 노동 위기, 간헐적 팬데믹 위기, 공론장 해체와 민주주의 위기. 이거 뭐 좀 네 개, 다섯 개 분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복합 위기 분석에서는 마크스의 이제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개념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분석적으로 구별하고 그 둘을 종합하는, 통일시켜서 하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저는 굉장히 파워풀하다. 나중에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과 신진대사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생산력이죠. 그 어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뭐 인간 개인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해서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생산 관계. 그래서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상호 존재하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작용하는 거죠. 대립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산 양식이라는 하나의 총체죠. 이걸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는 이제 이렇게 구별해 보면 생산력 차원의 문제가 되겠죠. 기후 생태 위기, 팬데믹 위기, 4차 혁명과 노동 위기 이런. 그리고 이제 생산 관계 차원의 문제가 이제 불평등 극대화, 사회 붕괴 위기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공론장 해체와 민주주의 위기는 이건 이제 생산 관계 생산 양식보다도 위에 정치 또는 상부 구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 층위를 좀 구분해서 이 어떤 다섯 개 위기의 상호 작용, 상호 전제, 영향 관계 이런 걸 이제 좀 구별해서 위치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력은 당연히 생산 관계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노동위기도 마찬가지, 근본 원인은 결국 생산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이건 뭐 상식적이죠. 어찌 보면. 뭐 굳이 제가 예를 든다면 마크스가 자본론에서 기계 도입과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기계를 도입하면 당연히 인간은 노동이 경감이 되고 노동시간이 단축이 돼야 되죠. 그것도 획기적으로. 그런데 제1차 산업혁명기에는 거꾸로 노동시간이 무한대로 연장이 됐어요. 하루 24시간까지도 연장을 시켰죠. 그건 뭐냐? 그건 결국 그 어떤 기술적 편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생산관계 규정이 훨씬 더 크다, 현실에서는. 자, 제가 이제 서울대나 성공에 대해서 이제 그 자본론을 강의를 하면서, 자, 요즘 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뭐 선진국이잖아요.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 5대 재벌 말고도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적극적 기업들이. 그런데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국은 헬조선이다. 이제 오징어 게임까지 나왔잖아요. 헬조선을 표현하는. 자, 그럼 이게 앞뒤 어떻게 선진국인데 헬조선이냐.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한국은 생산력, 물질적 생산력은 선진국이다. 옷이 또 들어갔지 않냐. 또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지 않냐. 그런데 생산 관계가 해줬습니다. 생산 관계가 지금 절대 뭡니까? 뭐 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차별화되고 있고, 노인, 여성 완전히 차별되고 있고, 이게 개판이다. 장시간 노동에 그냥 노동자들 오직에 있으면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다. 해줬음이 맞죠.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생산 관계가 그런 거다. 그 생산 관계를 표현한 게 바로 신자유적 재벌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재벌 빼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구별하는 명료하게 모순된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 본 주제는 이제 자본주의 본질적 모순인 이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극대화 이겁니다. 이건 진짜 자본주의 어떤 계급 사회에서 자본주의 본질적 모순이죠. 그런데 이제 불평등 극대화는 그렇게 해서 뭐 격차가 심해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사회 붕괴의 위기로 가는 거죠. 그 과정은 굉장히 중증적이고 입체적이다. 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 정치적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양극화가 되죠. 그래서 사회 정치적 위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국제 구급파가 등장하잖아요. 또 좌파가 다시 부활하고 중도 좌파, 중도 우파는 그 어떤 붕괴되고 그 시스템은. 그럼 거기서 끝나면 한 나라 내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사회 정치적 위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지정학적 위기를 촉발해요. 그 대표적인 게 브렉시트죠. 영국이 그냥 유럽이나 탈퇴해버려요. 또 미국의 이제 그 극우주의 인종주의자인 트럼프가 돼가지고 그냥 미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하니까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지정학적 위기는 단순히 무역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정치 군사적 어떤 긴장과 위기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는 이런 사회 정치적 위기나 지정학적 위기, 이건 말하자면 토대가 아니라 상부 구조죠. 이 상부 구조 위기가 토대인 경제에 이제 반작용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 위기가 증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중증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역동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 극대화 사회 붕괴 위기는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고 사회정치적 위기, 지정학적 위기 이렇게 토대 상부구조와는 상호작용을 포함한 위기 분석으로 가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출발점은 요 부분은 이거 자체가 이제 많은 분석이어하고 뭐 저도 그동안 이 경제학계 또는 이 좌파 쪽 내에서 논쟁을 몇 차례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논쟁도 몇 차례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2008년 세계 금융공화 이래로 지금 자본 역사상 네 번째 구조 위기다. 또 이제 구조 위기라는 건 뭡니까 19세기 말의 대불황 그리고 1929년 대공황 그리고 1970년대 그 장기 불황 그게 세 번이죠. 그게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 이제 구조 위기다. 구조 위기는 10년 주기적 공황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황이나 이게 장기화 되는 거예요.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연히 아직도 극복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2019년까지 극복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경제 외적 충격이죠. 이것은 우리는 제4차 구조 위기, 제2차 붕괴로 볼 수가 있어요. 제1차 붕괴가 2008년 세계 금융공황이었고 지금 이제 제2차 붕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세계 장기 불황이 어떻냐는 이건 여러분 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윤율의 추세죠. G7의 이윤율 추세. 얼핏 봐도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제 그 대행 지표죠. 내부 수익률 보면 2008년 이래로 쭉 이제 이게 뭐야 이윤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다른 이제 총이윤도 마찬가지다. 이 세계 GDP 50%를 차지하는 6개국의 어떤 총이윤율을 보니까 이윤율 추세랑 비슷해요. 총이윤도 이것도 2018년 이래로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경제 현황이 사실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금 초유 사태예요. 저금리, 제로금리 가까운 저금리, 그리고 무제한의 유동성 공급, 이른바 양적 완화,
이게 지금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19년, 2020년 그 코로나19 사태가 터질 때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고 양적 완화, 돈 풀고 있었고 미국만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시작하고 양적 완화를 돈 푸는 걸 좀 종료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10년째 그렇게 하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구조위기라는 거죠. 장기 불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런 이제 양적인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어떤 이제 이 사회정치적 위기, 지정학적 위기, 이런 입체적 역동적인 이제 과정을 만들어내는가, 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2016년이다. 그죠? 자, 2008년부터 이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니까 각 나라 내부의 사회가 양극화되죠. 그럼 이제 사회정치적 위기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거꾸로 경제 반작용하는 이런 양상. 그래서 2002년 브렉시트, 2016년이 일정한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게 이때 브렉시트도 2016년 초에 결정 투표가 결정했고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영국,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이 사회 양극화가 이제 정치적 양극화로 나타나는데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좌파는 질이 멸렬해요. 별로 그 상황에 대응을 못해. 오히려 우파, 극우파들이,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이 몰락한 중산층이나 이 분노한 노동자 어떤 계급들을 정치적으로 오히려 조직해서 득세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을 전후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사회정치적이나 지정학적 위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좀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양상의 입장이 바뀌었다. 주동성, 장기불황의 주동성이 선진국. 2008년 제1국면에서는 미국과 어떤 유럽의 그 금융 붕괴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것이 실물 불황을 이끌었고,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이 아니라 이 개도국이 이제 어떤 주도하고, 그다음 금융 부문이 아니라 실물 부문이 주도하고, 또 이제 이 경제보다는 사회정치, 지정학적 요인이 오히려 경제에 반작용해서 세계 장기불황의 양상을 규정한다. 이걸 이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그걸 일국면이 난다면 그때하고 이제 그 이후하고 어떤 차이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17년 이래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이게 뭐 아주 미국 패권을 내놓고 미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안 해. 그거 하니까 내 돈만 날라가고 이제 뭐 봐줄 거 없어. 돈 안 낸 놈은 안 봐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이 급격하게 이 아주 트럼프가 이제 딱 두드러 부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무역전쟁. 또 이제 그 절정, 정점이 이제 미중 간의 경제패권전쟁이죠. 이건 당연히 엄청난 세계 실물경제에 그 압박을 했고, 이건 당연히 그 실물경제의 그 혼란과 교란은 금융시장 불안정화로 연결됐었죠. 그래서 이 이제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나 브렉시트는 이제 이 자본주의 역사로 본다면 이거 아직 이건 노골적인 경제적 민족주의는 처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건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세계지에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깝게 따지면 1980년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서 형성된 글로벌 캐피탈이죠.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해체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 진짜 이제 이게 지금 만평이고 왼쪽 것은 오른쪽 것은 사진인데 아주 현실을 정확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의 특징은 뭐냐?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대체로 후발 선진국들이 이제 각자 도생을 추구하면서 경제 민족주의로 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예요. 오히려 패권국인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노골적인 경제 민족주의를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내세우면서 자기가 만든 세계 질서를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 두 차례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이건 결국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제 그 자본주의 이것도 본질적인 법칙이죠. 불균등 발전. 그러니까 강한 놈 끝까지 강하고 1등 끝까지 1등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미국 이전에 영국이 팍스 브리텐카였잖아요. 그 제 헤게모니 국가였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패권이 지금 빠르게
붕괴하고 이제는 군웅할 것이대로 이 강대국들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 다투는 군웅할 거죠. 이건 실제 저 누굽니까? 누가 아니라 그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에서 2017년에 책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미국 패권은 끝났고 1급 시대는 끝났고 군웅할 것이대로 가고 있다. 미국 스스로가 미국 그 최고 정보기관이죠. 국가정보위원회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중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죠. 이게 지금 가장 치열하게 붙고 있고 어떤 그 제국주의 강대국들 어떤 그 대립 축돌에서는 이것이 만드는 어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이게 이제 그 금융시장의 이제 불안 그 거품이 지금 2009년 이래로 잔뜩 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 취약성, 금융 위기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IMF도 그렇고 뭐 세계 금융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2019년 말에 이제 예상 예고를 했냐 어떻게 했냐 이건 좌파들이 아니에요. 부르주아 세계 초국적 금융 기구에서 나온 거예요. 2020년에는 금융 위기 형태의 제2차 붕괴가 올 것 같다. 이게 이제 월가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왔고 나는 그런 이제 예고를 많이 했고 좌파들은 당연히 이제 2차 붕괴가 드디어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 상태에 이제 코로나19가 라는 경제 외적인 이건 아니 경제 외적인거든요. 충격이 왔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역사적 맥락입니다. 그 이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대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양극화는 더 심화됐고 사회정책 위기는 더 격화됐다 그런 거죠. 그럼 경제 위기는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건 뭐 어느 정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그 뭡니까, 이 그 그림에 나타나는 급전 직화로, 뭡니까, 저, 원래 2020년에 3.3% 세계 경제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3%. 이게 6.6% 떨어진 거죠. 이렇게 급격한 경제 수축, 위축은 1929년 때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29년 대공황 이래의 어떤 대공황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상황이 경제 봉쇄가 그 다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뭐 기업들이 파산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29년에는 기업 파산, 은행 파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경제가 급격하게 꼬라박았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다 문 닫아 인위적으로 다 셧다운을 한 거죠. 로크아웃 다 문 닫아버린 거죠. 인위적 경제 봉쇄 조치죠. 그러니까 다들 전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활동을 못 하게 했으니까 정부가 이제 먹여 살려야죠. 경기 부양책 그리고 또 무제한 유동성 권고 그리고 이제는 내 뭡니까 자기 앞가림 하는데 급한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딴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나보고 나부터 우선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추세는 훨씬 더 강화됐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뭐 신자유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훨씬 더 강화됐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사태를 전환점으로 해서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사실은 2009년 이래로 계속 자기들이 사용해 왔는데 그 뭔가 돈 풀고 경기 부양책하고 돈 풀었던 거. 근데 그것을 그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동시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따지고 사시고 할 게 없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거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봉쇄한 대응으로는. 그래서 뭐 이제 GDP, 세계 GDP 2020년, 지금 2021년에까지 통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20년 겁니다. 경제 부양책 4%, 금융 지원책 5%. 이게 2008년도 엄청나다고 했는데 그때에 비해 또 비교가 안 되는 거. 근데 다 합해서 2%인데 지금 합하면 9%잖아요. 미국은 더 어마어마해요. 특히 그 중에서. 이것도 2008년에 했던 것도 그때 2008년 9년이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많은 경기 부양과 금융 그 부재책을 쓴 적이 자본주의 역사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훨씬 그걸 뛰어넘었죠. 2008, 9년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기업 파산, 노동자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거였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뭡니까? 한계기업, 좀비기업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 파산을 막으려고 정크본드, 이른바 이제 거의 이건 부실화돼서 곧 이제 부도날 기업이다. 그런 기업의 그 회사채까지 다 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2009년 이래 해왔던 저금리 양적완화정책을 더 확대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경제는 경제 3주체죠. 정부, 기업, 가게. 이 셋 다 지금 부채 없으면 뭐 무너지는 거죠. 유지되고 있고. 또 돈을, 뭐 경제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데 돈만 왕창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자산시장, 주식과 부동산. 자산시장에 이제 거품이 잔뜩 끼어 있죠. 이건 이제 2008년 그때 붕괴 직전 그 수준으로 다시 부풀어 올랐어요. 이 거품, 이렇게 거품 경제로 지금 취약한 상태에 코로나 외적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다시 또 돈을 투여했으니 뭐 이제 이 코로나 이 대응책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제 위기나 이런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 국가 부채는 당연히 급격하게 증가했고, 기업과 가계 부채도 더 증가했고, 여기서 중요한 한계 기업, 좀비 기업들이 이제 연명하고, 주식 시장은 이제 거품이죠. 잔뜩 끼었고, 부동산도 잔뜩 끼었다. 거품이 더 커졌다. 근데 이건 이제 실물 경제는 2020년은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3.3%였잖아요. 그런데 각국에 다 주식 투기 열풍이에요. 뭐 우리나라에 뭐 통합게임 해가지고 뭐 영끌이니 비투니 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심하죠. 2020년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45.6%로 중국 다음으로, 중국하고 똑같아요. 세계 최고예요. 증가율이. 이게 우리가 그만큼 거품이 지금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주식 투기 열풍 속에서 미국 부호들만 1조 달러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주가 상승으로. 동공 부채, 이건 뭐 세계 GDP 100%를 이제 넘어선 것 같다. 이것도 이제 21년까지 정확하게 아직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넘어섰어요. 100%를. 재정적자 많아졌고, 지금 이제 이 재정적자 증가가 채빈국들,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국가 부도 위기여서 이제 IMF에서 다 뭐 부재금융 주고 몇 나라는 그렇게 됐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제 위기가 그 현재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 자본주의 체제 위기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더라도 지금도 이제 오미크론이 또 등장하니까 극복 여부도 불투명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극복을 하더라도 백신 치료제 이런 거를 그래도 경제 위기는 이게 자본주의 체제 위기로 발전할 것 같다. 왜 그러냐? 첫째, 이 경제 위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해도 극복을 못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을 못하고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 같다. 또 그다음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문제 심각한 건 지정학적 위기가 격화되고 미국 패권이 이제 국경이 진짜 이제 군무할 것이 되니까 진짜 이제 싼판이죠. 세계가. 그런데 뭐 경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각국 내부에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당연히 내부 계급투쟁이 사회정치적 위기로서 계급투쟁이 격화됩니다. 이건 지금 중남미, 뭐 유럽도 마찬가지 각국에서 우리의 좀 자세하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각국 내부의 계급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경제만 본다면 이 장기 불황이 4차 구조위기 제1국면, 이제 2020년에 어찌되건 경제 외적 충격으로 이제 2차 붕괴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전까지 2019년까지가 1국면이 되겠죠. 이 1국면은 11년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 2국면이 이제 장기화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이 당장에 우리가 뭐 단기간에 벌써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10년 넘게 그리고 지난 2년간 또 어쩔 수 없이 더 막 풀어버렸고 그 부작용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제 회복을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가계 정부 이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약입니다.
미국 제가 이제 이건 아주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이리저리 이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상장 기업 한 20% 정도가 이제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번 2년간 코로나19 지원에 따라서 더 커졌을 것이다. 그거 봐서요. 근데 미국만 그러느냐. 유럽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건 뭐 한 2018년까지 데이터인데 좀비 기업들을 지금 빨간 게 그 쉐어 그 비율이에요. 이게 쭉 올라온 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0 이제 최근 게 나온다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좀비 기업 문제가 뭐 그게 뭐 파산 안 하면 좋은 거 있냐? 일자리 지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자본주의는 원래 10년 주기의 주기적 공황을 통해서 이런 좀비 기업 같은 그 비효율적 기업을 파산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효율을 높여주고 그리고 새롭게 이윤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확장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라고 한 거죠. 그게 공황이 막스는 공황이 자본주의 모순의 어떤 표현이다, 망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슘페터는 거꾸로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그 창조적 파괴 덕분에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어떤 자본주의 역동성 발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좀비 기업 전속은 그래서 이제 이윤율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가 안 되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장기 불안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지금 주식시장 투기 붐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그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집중돼 있어요. IT 기업. 또 그 소비자 유통 아마존 이런 몇 군데에 집중되어 있죠. 이른바 팡스라고 하죠. 그 여섯 개. 나머지는 아주 저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사람들이 뭐 세계경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미국을 봐라. 잘 나가지 않냐. 유럽은 미실되질 하지만. 근데 미국도 그 잘 나가는 게 아까 그 이야기한 IT 그 정보기술 기업 몇 군데에 해당되고 2020년 동안 20년 1년간 정부 지원금이 비금융 기업 이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천억 달러가 정부 지원금이더라고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지원금을 포함할 경우하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6천억 달러가 정부 지원금이에요. 그 정부 국민 세금 국민이 그냥 기업 이윤을 세 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그리고 이제 이 설비 투자는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이제 원래 2008년 이래의 추세인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감과 상각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감과 상각은 현상 유지하려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투자에 대한 설비 투자 이게 이제 신기술 투자겠죠. 그게 이제 엄청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 2008년 이래로 쭉 떨어지고 있고 2020년 21년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뭐 경제가 회복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 실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급망 결함 이게 여러 가지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미중 패권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서 지금 계속 공급망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못 하잖아요. 또 지금 원유,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이건 좀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왜 코로나, 이제 그 위스 코로나 해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는데 제가 이제 미국, 유럽계 초국적 자본의 싱크탱크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노동력이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그 뭡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할 나이이기도 하고 한데, 사람들이 삶의 의미나 이런 것이 이제 못 찾아가지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력 부족, 이게 여러 형태로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이 제일 심하죠.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제일 심하죠. 6.2%. 그런데 OECD 평균이 8월 달에 보니까 4.3%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앞뜨거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시적이다 하다가 아 뜨거라 해서 지금 긴축 기조로 전환을 했어요.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양적 그 완화 축소하기 시작했고 내후년 2023년에는 그동안 금리 올리겠다 이랬는데 내년 중반에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신흥국들은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현대비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살짝 긴축 기조로 전환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걸로 보면 결국 내년부터 이제 저성장과 고인플레이션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1970년대 이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대부분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제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는 금융 취약성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 주가 오른다고 기분 좋아하는데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데 지금 그 문제 지금 기분 좋아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시장 거품 이야기 앞에서 다 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다. 미국의 7대 기술기업 2021년 동안에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달러 증가했어요. 이건 다 허구적 자본이죠. 페이퍼상 이제 오른 거죠. 근데 이런 주가 고공 행진은 지금 이번 오미크론 이전까지 계속됐어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작년에 마이너스입니다. 올해도 뭐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니까 조금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건 너무나 심각한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누가 봐도 자산 거품이다. 이건 시간 문제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거품이 붕괴됐을 때 세계 금융공황으로 갈 것이다. 뭐 과정이나 절차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죠. 주식만 그러냐? 부동산 시장 투기도 이게 또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지금 작년 1년 2020년 1년 그 지금 57개 누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1년 동안에 평균 7.3% 상승했대요. 우리나라 오히려 5.7%밖에 상승을 안 했더라고. 미국 23.2%. 스웨덴 뭐 이런 80%가 넘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주택 그 부동산 거품이 지금 끼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진짜 이 팬데믹 2년 동안에 돈을 왕창 워낙 풀었기 때문에 다른 데 못 가니까 돈이 다 이 자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 거품은 동시에 소득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던 거고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가 완전히 지금 망해가는 거죠. 지금. 자, 옥스팜, 불평등 바이러스. 제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10분. 따르니까 이제 뭐 세계 억만 최상위 1000명은 9개월 만에 원래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 저소득층은 보니까 수억 명이 그 실업, 빈곤층은 급증, 2억 내지 5억이 증가했고, 10년 이상, 이 위기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회복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나라도 산업은행, 신한은행 보고서에서 20% 상하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지금 제일 4.9배로 나타났고 소득은 더 심각하게 나타났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소득은 상위 20%하고 하위 20%가 배율이 5분위 배율이 142, 2019년 142배에서 2020년 164배로 더 소득과 자산 양쪽에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진 거죠. 자, 지금 이제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이 세계적으로 이 히트를 쳤던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현실을 이제 많이 염두에 두고 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세계 1위로 다 그 인기가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소득과 자산의 어떤 세계적인 양극화 이것을 그 극으로 드라마로 표현해 준 거다 이렇게. 자,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양극화는 각국 내부의 사회정치적 위기를 더 심화시키겠죠.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독일에서 이제 이번에 3인당이 17년 만에, 16년 만에 집권하게 됐죠.
심지어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하고 같이 일어서 됐죠. 기시다 총리. 그 새로 된 기시다 총리도 아베의 신자유 정책을 반대하고 신자본주의를 내세워요, 지금. 그래서 불평등을 감수하겠다. 또 영세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 등서평 이래로 선부렁. 먼저 부자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눠먹는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공동부유로 내세워서 불평등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지금 돈 많이 번 애들을 지금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 중국의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럽계 싱크탱크에서 분석한, 최근에 분석한 이번 그 11월도, 11월 달 보고서를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유럽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2년간의 팬데믹 기간에 이 정신병이 급증했고 자살과 약물 과다 복용, 이게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미를 상실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행한 어떤 감을 느낀다 하는 이런 존재론적 위기, 이런 게 이제 만연했다는 거예요, 유럽에 지금. 그러면서 이제 폭력이 증가해가지고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총기 사고 하면 이거 미국만 그 것이었잖아요. 근데 유럽도 이제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라든지 넷플릭스 이걸 통해가지고 유럽이 미국화되고 있다. 그 유럽계 싱크탱크가 몇 개 그 영국, 독일, 프랑스 몇 개 나라, 이탈리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싱크탱크예요. 거기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 이제 아프리카와 같은 이제 가난한 나라, 이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남미, 예? 남미고 이제 이쪽 아시아도 동남아시아에서도 빈곤에도 마찬가지 될 수 있죠. 이 빈곤의 증가가 이제 인도주의적 위기로 이제 발전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UN에서 얼마 전에 수억 명이 아사, 잘못하면 아사로 간다. 식량이 아사로 간다 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한 어떤 즉각적인 행동을 요청을 했고, 또 이런 이제 이 빈곤국에서 빈곤이 심화되면 이제 마약이라든지 인신매매, 이런 마피아 경제죠. 이게 이제 번성하게 되고, 그 폭력조직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폭력과 마피아 경제의 증대가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리면 이제 내전 형태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2022년에 아프리카에서 쿠데타와 내전이 빈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한번 지정학적 위기에서 보겠어요. 자, 지정학적 위기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아까 뭐 우리 저 이동 선생님이 사회자신가요? 아, 예. 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 10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요. 8시 1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강의.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늦게 가도 되죠? 예, 예. 8시 10분까지 하셔도 됩니다.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제 4차 구조위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차 구조 위기에서 이제 팬데믹 동안에 각자도생업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됐다 하는 건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기존의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의 어떤 각자도생, 이게 이제 여기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파탄, 조정이 울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그 경제, 무역전쟁, 경제전쟁, 패권전쟁, 이것이 이 2년 사이에 훨씬 더 격화됐죠. 지금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는 미중 간의 신냉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원인, 우한 그 해서 중국 책임론,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잠정 합의했던 1단계 무역 합의도 지금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미국이 이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중국의 이제 모든 이제 인권 문제 이걸 제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경제 위기보다도 정치 군사적 대립이 더 심각하게 지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대만의 남진아인가요? 그 중국 대륙 사이 거기에는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죠. 지금 아주 그 일전불사 태세로.
그래서 거의 이제 신냉전을 이제는 이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신냉전이다. 과거 저 냉전 시대 그때하고는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떤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이건 뭐다 당연하게 맞다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반중국 공세죠에 따라서 이제 중국 의존의 어떤 그 가치 사슬 붕괴.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만약에 중국과 관계를 단절해 보면 미국 경제가 다안 굴러가요 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의존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치명적이다는 걸 알아가지고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산 기지 탈중국화. 이것도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지금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리쇼어링이죠. 국내 회귀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국가정보위원회에서도 그 시대를 펼쳐요. 군웅할거 시대. 강대국 열강들의 이제 대립, 각축의 시대. 이제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은 코로나19에 더 격화됐고,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의 분열과 해체 추세도 강화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이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오미크론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문제는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 국가별로 그냥 우선 자기 앞가림 한다고, 국가별로 하니까 이제 뭐,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거잖아. 내가 죽든, 내가 살든 말든 내 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국가 간 대립, 이게, 분열과 대립이 더 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거의 잘안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 이 이제 경제 위기에 관해서 당연히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연합 그 공동보증채권, 유로본드를 내서 돈을 조달해 사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남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채무국, 이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부자 나라들, 채권국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들은 뭔 소리야? 우리 왜 너희들까지 우리가 책임져 해가지고 이건 사실은 2008년 세계 금융공황 이후에 그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부터 이 대립이 나타났거든요. 그때도 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뭐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해결이 안 됐죠. 이번에 그게 다시 재발됐어요. 더 악화됐죠. 야, 이런 문제까지 누구 차별하는 거냐, 뭐 이런 형태로 사이가 더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블록화 경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전부터 2008년도부터는 뭐 이런 것들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상당히 유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중국 러를 한 축으로 하고. 또 미영, 앵글로색슨, 미영과 거기에 플러스 일본, 덧붙은 일본, 이걸 다른 축으로 하는, 이게 이제 신냉전의 기본 축이에요. 이두 축을 놓고 굉장히 다양한 블록화가 가능하다. 유동적이었어요. 왜? 유럽연합은 하나 단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국내 강대국이 몇개 있잖아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각각 다 하나, 왕년에 한 가닥 한 제국주의 나라들이잖아요. 또 여기에 이제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또 골목 대장들 있잖아요.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남아공, 브라질, 이른바 지역 강대국들. 이들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조합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그게 유동적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블록화는 1980년대 이래로 진행이 됐던 권역화, 세계화 동시에 진행이 된 거죠. 권역화는. 그건 이제 세계화의 보조축이었죠, 오히려. 세계화 권역화가 예컨대 북미 대륙의 멕시코하고 미국, 캐나다 이쪽 하나하고 아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야 되고 유럽에서는 이제 서유럽이 강대국, 동유럽을 거의 이제 하나의 종속적인 걸로 해서 권역화. 그렇게 해서 이제 3대 축이 형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건 세계화하고 대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이 블록화는 그 권역화가 아니다. 이건 이제 세계화하고는 이제 역행하는 거죠. 진짜 2차 세계대전 때 블록과 같은 그런 블록화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미국이 지금 그걸 만들고 있죠.
지금 미국이 그 무너져가는 이 패권, 헤게모니, 이걸 어떻게든 만회하고 좀 키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떠오르는 이제 강대국,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대중국 포위 전략이죠.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 이거 사실 아베가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 전략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 적절히 추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으로 이건 완전히 반중 경제 블록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체화됐고 이건 한마디로 세계 경제 그 공급체인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이제 경제 연합체를 다시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을 다 배제시키는 이런 구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미국은 한국에도 참여를 적극. 이건 남녀가 이제 아니게 돼요. 이건 한국도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어느 편을 쓸 건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미국 그럼 이건 이제 트럼프 때 이제 저런 게 많이 진전이 됐는데 이 바이든은 그럼 그걸 뭐 좀 안 하느냐? 아니죠. 더 철저하게 하죠 지금. 더 철저하고 더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하나 더 만들었어요. 반중 군사동맹. 오커스죠. 미국 영 앵글로 색슨이죠. 진짜 앵글로 색슨. 미국 영국 호주 그 안보동맹 오커스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한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됐죠. 원래는 프랑스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호주에 그 제공하기 위해 계약이 다 맺어졌는데 이게 무려 560억 유로 77조 원짜리 이게 이제 휴지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방방뜨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제 관계에도 깨진 거죠. 미국이 앵글로색슨이야 이제 확실한 놈끼리 이제 한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군사동맹을 해가고 있고 이걸 이제 오커스를 아마 확장해 가지 않겠냐. 여기에 일본, 한국까지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 근래 여러분 이제 신문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이걸 둘러싸고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사이에 아주 군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신냉전을 하나에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만들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군비 경쟁 격화, 이렇게 말로만, 립스, 말로만 그냥 뭐 전쟁 곧 할 것처럼 지금 뭐 중국과 대만이 지금 그렇죠. 당장이에요. 당장이라고 바로 전쟁이 날 것 같고 진짜 뭐 100대 전투기를 막 무력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단순히 어떤 그냥 모션으로 막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국지적 전쟁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냉전의 대리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2020년 연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질 것 같다. 이게 이제 그때 보니까 유럽계 그 적극적 자본 싱크탱크도 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 봤어요. 이게 터질 것 같다 아무래도. 했는데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위보가 됐어요. 전쟁은. 근데 이 여러 가지 지금 국지전 우려는 사실은 다 미국에서 비롯되고 있죠. 미국이 이제 패권의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걸로 지금 모범주의적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미국 패권 상실이 지금 달러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건 하도 사람들이 달러가 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리고 달러 없는 또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것도 없고 달러 없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뭐 에이 설마 이러는데 제가 최근에 유럽의 그 싱크탱크에서 나온 거나 이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국가부도 위기, 달러 디폴트 가능성 이게 지금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놓고 검토가 되고 있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보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2년 동안 2020년, 21년 미국 국가 부채가 거의 25% 증가했어요. 23조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근데 지금 또 바이든 여기에 3조 달러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무역 적자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뭐 보호무역주의 했는데 이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났어 오히려. 팬데믹 기간에는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달러 위기도 지금 그냥
어떤 페이퍼상으로만 논의된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 그 실천하는 자본가들, 초적 자본들이 그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까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쿠데타와 내전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중국을 일대일로로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확보했어요. 무역 규모도 미국이나 유럽을 지금 능가하고 있고 그걸 이제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그 극빈국에서 쿠데타나 내전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아주 야심차게 육상과 해상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제국주의적 팽창이죠. 중국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요즘 지면을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대만을 둘러싼 아주 그 살벌하죠. 지금 이중나라 군사적 긴장. 지금 11분입니다. 정작 지금 심각한 게 마무리해 주세요. 북유럽에. 저도 이번에 11월 달 그 이렇게 촉촉자원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또 그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또 이게 유럽이 세계전쟁의 어떤 진원지가 잘못하면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들을 그 싱크탱크에서 분석해서 하고 있어요. 그냥 다시 또 그렇게 되냐. 지금 그 분쟁의 초점은 지금 이 크림반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여기 흑해전 가운데 바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크리미아반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원래 이제 러시아였는데 그 소련 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넘겨줬다가 이제 분리되어 버리니까 다시 이쪽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로 와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주 군사적 긴장이 아주 극도로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긴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나토를 통해서 발트해, 흑해, 아드리아해에서 이제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이제 흑해에서는 거의 군사 훈련을 안 하는데 지금 미국이 주변국에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나토 동맹국들하고 함께 군사 훈련을 하고 있대요.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되니까 박성호 교수님 시간이 기업을 났으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거 뺏겨버리면 이제 러시아는 흑해에 완전히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의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뭐 군사력을 집중하고 직결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데서는 벨라루스와 폴란드 간의 난민 분쟁 이것도 지금 러시아가 그 벨라루스가 러시아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벨라루스 부추겨가지고 유럽을 흔들려고 폴란드 거기를 통해서 난민들을 그리 집어넣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문제의 세르비아, 세르비아가 또 문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세르비아와 헤르체고비나 그래서 내전이나 그 세르비아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전쟁 이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다. 이 세 지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크림반, 우크라이나, 지금 저 벨라루스,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 전쟁 이게 다 러시아 영역, 과거의 러시아 영향력이나 러시아 영토죠. 여기에 이제 나토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미국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걸 이제 싱크탱크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국지전들은 처음에는 에이 뭐 그게 세계적 전쟁으로 발전할까 하는데 그 잘못하면 이제 발전이 되죠. 그거 자체가 바로는 아니지만 몇 단계를 거치면 세계적 전쟁으로 얼마든지 비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적 전쟁 그게 미국과 중국과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이다. 경우는 핵전쟁이라는 인류 절멸의 어떤 위기 이걸 피하기가 어려울 걸로 봤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무리 하면 서로 죽는데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원래 이 자본이라는 건 내일 지구가 망해도 나는 오늘 돈 벌겠다. 나는 오늘 이윤을 위해서 생산하겠다. 이게 자본이거든요. 자원의 본질.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망하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돈을 이윤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게 자본인 말이죠. 그 자본은 합리성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 문제를 가겠습니다. 이 대안 문제에서 저는 이거야말로 저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실에서는 대변혁이 필요하고 발상은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 대학 문제에 대한 우리 사고가 진짜 발상은 대전환을 해야 된다. 자, 이 문제는 사실 그 세계사적 사건이죠. 89년, 91년 동유럽 붕괴를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 이래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생각을 안 해.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티나잖아요. 자본주의 이후에 대안은 없다. 이 말을 처음 사실은 쏘는 망 이전에 저 위에 나와 있는 마가렛 대처죠. 신자유주의 하면서 야, 자본주의 말고 뭐 다른 대안 있냐? 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논리를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게 소련이 망한 이후로 오히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했어요. 자본주의에 대안 없다. 그리고 누구 뭐 불만이 있어도 뭐 그래 다른 대안 있어? 자본주의 말고? 나 이제 꿇어요. 자본주의 받아들여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대안을 생각할 때 자본주의는 일단 전제하는 거야. 자본주의는 문제 제기를 안 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전제한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또는 개량할 것이냐 그걸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게 자꾸 나오는 게 우리나라 뭐 진보적인 지식인들 학교에서 기껏 나오는 게 미국식 자본주의냐 유럽식 자본주의냐 자유시장 모델이냐 복지국가 모델이냐 이런 거잖아요. 대안 모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국 대안 문제를 시장이냐 국가냐 이 문제로 환원하는 거예요. 국가가 문제가 있으면 시장으로 가자. 시장이 문제가 있으면 국가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거죠. 이 근본 원인이 다 자본주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티나는 객관 사실이 아니죠. 이건 냉전시대 반공주의와 똑같은 사실 거짓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소련 망한 이후로 워낙 이제 세계사적 사건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현실 사회주의 붕괴라는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이 이제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발상과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를 삼아야 된다. 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지 자본주의를 전제해놓고 거기서 이걸 어떻게 좀 더 고칠까? 그거 못 고치거든요. 기후위기도 해결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해결 못 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인류에게 갖다 준 제일 큰 선물, 성과가 바로 이 티나를 확실히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문제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지 않으면 21세기에 인류와 지구가 제대로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유럽의 젊은 생태활동가들이 그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만 플랜카드에 우리도 천수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 써붙이고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명대로 좀 살고 싶다. 왜? 자본주의가 이대로 계속 가면 제명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21세기에 기후위기만으로도 자본주의는 인류를 파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1.5도라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26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다 특히 우리 저 스웨덴의 그 여성 어린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막 화를 내고 그냥 살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배신하지 말라고 이번에도 몇만 명이 그 사진에 나와 몇만 명이 시위를 했고 결국 끝나고 나서 비틀이에요. 배신했다. 결국 이번 회의는 실패로 본 거죠. 그건 왜냐하면 말은 화려해요. 말은 화려한데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기껏 기후위기 해결책을 시장에 의존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결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지금 현재 이런 기후위기를 일으킨 주범은 지금 당장은 중국과 인도가 뭐 많이 배출한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걸 따지면 선진국이 압도적이죠. 근데 이 선진국 개도권 이용계 대리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제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거 그 뭐 저거 가지고 저런 UN 기후 협약 그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겠다 이 희망을 갖기가 어렵게 됐어요. 자 실제로 이제 옥스팜에 따르면 이 그것도 상위 1%가 15%나 지금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대요. 하위 50%는 7%밖에 배출을 안 하고. 근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이 불평등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인도가 많이 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죠. 근데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미국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진국들이 뭐 자기들 사실 명분상 자기들이 이거 만들었다. 자기들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 그래서 개도국이 그 전환하는데 자기들 돈을 지원하겠다고 큰 소리 뻥치고 뭐 어 작년까지 1조 달러 이거 모으겠다 했는데 기껏 모은 게 1,000억 달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가 없다는 거죠. 말 입소문만 하고 명분상 그 부정을 못하지만 실제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 또 자본들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는 그래도 뭐 저것도 이제 지금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닥쳐왔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저건 이제 쭉쭉 단계적으로 심화되지만 지금 이제 이 제4차 구조위기 속에서 이 사회정치적 위기 이게 사회만 파괴한 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위기 핵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인류를 기후위기로 인해서 절멸하기 전에 이 핵전쟁으로 절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이런 상황과 이런 것들을 어떤 원인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발상이야말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저의 어떤 전망이고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자, 진짜 21세기에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죠. 인류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우리 인류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바보라면 뭐, 에이, 뭐, 그렇게 되든 어쨌든 내가 죽든 말든 뭐, 그냥 가보자.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죽든 말든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저는 어떻게든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든지 간에 이 자본주의를 21세기에 넘어서는 그런 활로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을 못하니까요. 자,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모색한 걸로는 자본주의의 자체를 넘어서야 되고 그걸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20세기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해버렸어. 그 실험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왜 20세기에 실패했냐. 제가 사실은 서울대나 이 그 성공에 대해서 학부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소련이나 이런 데가 실패했냐. 그건 사실 사회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현실에 어떤 접목시켜서 만들어 나가지 못했어요. 사회주의적 내용이 사실상 없었어요. 이 소련 모델에서는 거의 스탈린주의적 이런 거였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1917년 1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1세기인데 이 100년간의 어떤 발전된 주객관적 조건이죠. 변화하고 발전된 여기에 맞게 어떤 사회주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 그게 바로 저는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고 이게 현실이 어떤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발표는 이걸로 끝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마 그 강의 자료에 나간 뒤에 보론해가지고 이제 한국 경제와 어떤 한국 경제 위기의 성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이제 여러분 강의 자료 뒷부분에 뭐 보론으로 붙여 있어요. 그걸 이제 한국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붙여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 일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줄 꺼주시죠. 지금 박성호 선생님이 스피커를 꺼놓으신 것 같은데 박재현 소장님께서 화면 공유를 꺼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승호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불평등의 위기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보다 포괄적으로 현재 세계 자본주의의 어떤 동향에서 어떤 미래까지 이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세계 금융공황 이후에 어떤 신자유 체제
이 세계화까지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실제 자본주의가 어떤 구조 위기나 그 속에서 이제 구조 위기 속에서 1, 2차 이제 붕괴 위기를 맞았고 양극화가 이제 격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정학적 위기를 넣고 이 지정학적 위기와 장기 불황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어떤 극우 포퓰리즘을 낳게 됐고 이 금융 거품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거품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위기들이 상당히 나타나겠다. 평균 이율률의 저하라든지 어떤 그 정부 부채가 그 전체 GDP 생산의 이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또 100%가 넘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금융의 어떤 자산 거품, 이 금융 거품이 무너지면서 지정학 위기까지 결합되면서 어떤 세계의 어떤 절멸, 인류의 절멸까지도 올 수 있는 전쟁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10분도 연장을 해서 그 질의 토론 시간을 받겠어요. 근데 질의 토론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좀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불평등에만 초점을 맞추면 크게 10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자본이 이제 민중 노동자의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신자유 체제로 가면서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내세우면서 이 뭐 비정규직 정규직을 비정규직한다든지 우리나라 같아도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되고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의 임금밖에 이제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영역을 사용하면서 더욱더 이제 빈부 격차가 심해졌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금융 수탈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자본주의로 가면서 예전에는 제조업이 8이고 금융이었는데 금융 부분이 이제 8 이상이 됐죠. 그러면 MCM-로 가면은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투여해서 뭐 생산수단을 사갖고 기계 뭐 이런 거 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그걸 팔아서 M-를 늘리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C가 없어진 거예요. M에서 M-로 바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을 못하고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떤 가치 분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케티가 말한 대로 어떤 그 자본의 수익률이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앞서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자본하고 유착했기 때문에 조세개혁이라든지 이런 빈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또 기득권 동맹들이 계속해서 그 하층 계층들을 이제 착취하는 구조가 계속 온전한 것. 그다음에 어떤 지배층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성공한 것. 그다음에 교육 격차라든지 또 진보 운동이 실패한 것도 요인 중에 있겠죠. 이런 한 10가지 내지 11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불평등이 격화가 일어나 있고 결국은 이 11가지를 극복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보고 저도 이제 박승호 교수와 똑같이 뭐 피케티라든지 셀런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내세우지만은 이런 것들은 저는 참 고상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해요. 그리고 그런 고상한 대안들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가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대안들이다. 참 고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뭐 기후 위기만 보더라도 탄소세 같은 거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자본주의는 그 일종의 상품화로 만들어 버리고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계량적인 대안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고 뭐 기본소득이 이런 것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체제로 가기 전까지는 그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보충 발언을 하면서 여러분 질의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비디오를 다 켜주세요. 우리가 뭐 질의 토론할 때는 좀 얼굴 좀 보고 질의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디오를 좀 켜주시죠. 안 계신 아니, 왜 비디오를 하려면 뭘 해야 이게 나오죠? 분들. 아래 왼쪽에 보면은
비디오 중지 네모가 있습니다. 네. 그 비디오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네. 딱 누르면 돼요. 비디오 중지 아이콘에 그 빗장을 저거 살짝 누르면 빗장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커서를 맨 아래로 옮기면 맨 밑으로 옮겨서 왼쪽 끝으로 가세요. 그러면 마이크 아이콘하고 비디오 아이콘이 있어요. 비디오 아이콘에 빨간 빗장이 있을 겁니다. 비디오를 클릭하면 비디오가 켜지죠. 아니 비디오는 왼편입니다. 커졌는데 왜 여기 제 얼굴 보이나요? 네, 박승호 선생님은 보여요. 박승호 선생님 아까 근데 스피커를 꺼놓으셔갖고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다 그랬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히려 스피커를 꺼놓은 게 잘한 거지 뭐. 줄기차게 강의하셨으니까. 자, 질문들 하세요. 선생님. 질문. 제가 네. 뭘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노기남 선생님 네. 먼저 하시죠. 네네. 그 다음에 서광태선 네.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승호 선생님. 지금 이제 경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난을 찾는데 일상생활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 넘어서는 문제가 요즘 동학개미니 해서 주식 투자, 비트코인 이게 노동이 투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24시간 그 화면을 보고 주식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이상한 노동에 투입이 돼가지고 물 그것도 일종의 자영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동산의 불로소득 이런 부분 이게 이제 버블 경제라고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사회주의 이론,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서 이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참여해 그렇다고 당신 주식 하지 마세요. 당신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이게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이 측면을 그렇게 경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승호 선생님 대답해 네. 주시죠. 예, 네, 뭐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주식 투기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사실 부동산 투기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건 그 자본이든 기업이든 부자들이든 그래서 그건 이제 투기판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걸 이제 무슨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사실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원래 일상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 경기 순환할 때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과열기에는 반드시 저런 투기적인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죠. 주식도 한번 쭉 올랐다 팍 꺼졌다가 또 쭉 올랐다 꺼졌다 그러잖아요. 부동산 그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이제 2008년 이래로 세계적으로 그 어떤 유동성이 이렇게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돈이 그리가 투기적으로 흘러가는 거, 이건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뭐 잘못했다 하는데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지금 집값보다도 미국이나 유럽의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려지고 실물 경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모든 돈들이 다 주식과 그 부동산 투기로 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 문제는 결국 해결은 결국 경제 위기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노동 아니냐 하는데 그건 투기판이죠. 그렇게 그것도 노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고스톱이든 뭡니까? 진짜 그 화전판에 그것도 밤새 그 하는 거 그것도 노동이죠. 어디야 거기 가서 노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투기죠. 투기 행위고 이것은 자본주의가 병적인 하나의 그 행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할 말 있잖아요.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 자기들은 다 해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집도 사서 집값 오르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일자리도 다 비정규직이지. 그럼 이제 이 집값을 어떻게 노동해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한판 뜰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주식과 지금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많은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망해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투기적인 그런 어떤 현황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걸 이제 이겨내고 해결할 것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투기를 통해서 남들은 오징어 게임처럼 다 죽이고 너 혼자 그러면 승자 독식해서 투기를 통해서 너 혼자 살아남은 그게 인간다운 삶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뭔가 아무튼 우리가 함께 이것을 사회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런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만들어 실천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보고 어떤 젊은이들이 희망과 전망을 보고 같이 힘을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기환 선생님 하나 더 보충해 드리면 1869년에 평균 이윤율이 46%였어요. 그러니까 만 원 투자하면 4,600원 벌었어요. 근데 지금 평균 이윤율은 10% 이하입니다. 이게 뭐 그 자본과 자본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자본을 유기적 구성해요. 이게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근데 이윤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노동자의 이윤,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 몫이 줄어들어요. 그건 이제 평균 이윤율은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막스가 말한 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인데 실질적으로도 1869년에 46%였는데 지금은 나라마다 차이지만 10% 이하예요. 그러니까 만 원 투자해서 천 원도 못 벌고 거기서 또 이자를 갖다가 빼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거보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가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 말기로 가서 실제 어떤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 채 금융 거품, 자산 거품만 뻥튀기 시키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금융의 어떤 사기꾼 같은 애들만 돈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몰려가고 지금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비트코인이 일로 가고 실제 자본주의가 이제는 한탕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게 세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환을 해야 되죠. 돈,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실존 또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공존 또 생산수단을 또 국유화하거나 사회화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되죠. 자, 서광태 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득택에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그 코로나 천사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호 쌤 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서로서는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만은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은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그나마 북구 쪽이나 하다못해 미국 쪽에도 젊은 사람들이 야 이거 자본주의는 이제 틀렸다. 에이? 사회주의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 두 선택에만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네, 박승호 선생님. 아, 여기 있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스님 빼고 다 세무라고 칭하겠습니다. 박승호 선생님.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학계에 복귀한 것은 2014년이니까 한 이제 6, 7년 됐고요. 원래 제가 제 주된 활동이 노동운동이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 활동가로 두 번 뭐 구속도 됐고. 근데 사실은 이제 방금 질문하신 그 문제, 왜 우리 경우, 왜 선택지가 아주 국힘하고 국짐하고 뭐, 민주당하고 둘 중 하나로 되냐. 이건 결국 이제 이 그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진보 세력이 정치적으로 지금 괴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따지면 뭐 약간 복잡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한계가 있었지만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까지는 조금씩 이제 키워오는 판이었는데 그 2011년, 12년 그 통진당 사퇴하면서 이제 민노당은 끝나고 사실은 이제 자멸해 버렸죠.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노동자 계급 정당으로서 이게 자멸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거의 이게 스톱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예를 들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때만 해도 그때 이제 민노당이었죠. 그래서 그 민노당이 선거에 나서 끝까지 해가지고 세게 나갔고 그게 오히려 노무현 당선에 또 결과적으로는 기여를 했죠. 독자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이제 이쪽 이 좌파 또는 진보 정당이 질이 멸렬해지니까 민주당이 우경화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우경화돼서 지금 보면 세계적인 추세하고 우리 경우는 좀 다르게 나타나요. 세계적으로는 그동안 유럽이 전형적이죠.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서로 돌아가면서 해왔는데 그 시스템이 그 체제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극우파가 득세하고 한편으로는 좌파가 득세하고 3인당도 좌클릭을 하게 되고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3인당이 다 좌클릭하잖아요. 이제 미국도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은 이제 공화당은 더 이제 극우 트럼프 같은 극우파가 이제 득세를 하고 민주당도 버니 샌더스로 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이 아래부터 밀어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민주당 기득권자들이 내리 눌러가지고 트럼프한테도 치고 했죠. 그러지만 어찌됐건 그 내에서 민주당도 이제 그 민주당 내 이제 좌파 블록이 굉장히 강하게 아래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운동, 노동자 어떤 정치 세력과 이게 완전히 지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 야당하고 수구 야당하고 자유주의 보수당 둘이 다 헤쳐먹고 있으면서 이 양극, 또 좀 더, 또 한쪽은 구구, 지금 국힘은 구구 경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유당은 이게 좌클릭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클릭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데올로기 제형이 더 우경화. 저는 이게 이제 촛불항쟁 이후로 이게 좀 이데올로기 제형을 우리 걸로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그 가능성을 봤는데 우리 노동운동 쪽에서 그걸 제대로 이 찬스를, 그 기회를 지난 한 5년간 그걸 활용을 해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우경화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따로 남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노동운동, 민중운동이 지금 새롭게 쇄신하고 지금 젊은 세대하고 호흡을 맞춰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좋습니다. 네, 서강태 선생님 어떻게 추가 질문 있으세요? 뭐 추가 질문 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사람이 모르겠네. 목마른 사람이 음을 파야 돼요. 예, 답답한 사람이 나서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죠. 한 가지만 그 다음에 박정규 쌤이 여기 채팅방에 그러니까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자본주의를 극복한 21세기 사회주의 체제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 박정규 쌤이 써놓으셨네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20세기 현실 사회주의가 왜 실패했냐고 이제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과 대비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그런 본질적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건 대중을 주체로, 인민 국민을 주인으로 주체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 현실 사회주의는 그걸 전위주의라고 해가지고 전위당 이들이 이제 대신하는 걸로 대리주의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그 의회 민주주의 해가지고 대리주의로 간 것과 비슷하게 현실 사회주의, 20세기 현실 사회주의도 엘리트주의로 대리주의로 갔고 그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내부에서 붕괴가 돼요. 저는 그래서 21세기 사회주의는 정말 지금 이제 과학기술,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됐어요. 진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으로 세워서 주요 사안들 다 투표할 수 있잖아요. 주요 사안 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그걸 시행하고 있죠. 1년에 한두 번씩 다 하더라고요. 미국도 그거 하더라고요. 주 단위로 해서 다 인터넷에서 쉽게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의사결정을 기업 단위 또 뭐 지역 단위 국가 단위에서든 실제 국민에게 어떤 주인으로서 어떤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을 하면 책임도 져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20세기 현실 사회주의는 못 가서 결국은 내적 붕괴했다고 봐가지고 저는 21세기 사회주의는 그것이 가능한 그리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일반 사람들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학 진학도 많아지고 문명이 없었잖아요. 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1917년 그때는 뭐 90%가 문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저는 우리가 촛불 그 항쟁, 촛불 혁명도 이뤄냈듯이 저는 그때 상당히 그런 많은 가능성을 봤어요. 다만 이걸 이제 좀 더 하나 이제 그 조직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규 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이덕건 쌤 질문하십시오. 네, 저기 박승호 교수님 아주 그 설명이 너무 매끄럽고 해서 이해하는데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주식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접촉, 지금 현재 상황상요, 비접촉으로 뭐 온라인 개념의 어떤 플랫폼 사업, 지금 우리도 이제 줌을 갖고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줌을 만들어서 그 된 데가 아마 나스닥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 회사. 그런데 이 기능과 유사한 게 우리나라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나스닥에는 그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벌써 주가가. 이제 한국에 있는 거는 뭐 주가가 굉장히 작은 거로 제가 생각돼요. 그러면 나스닥에서는 자기들이 주식을 몇 주를 더 이렇게 증자를 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극대화를 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자본이 적으니까 주식 그 가격이 작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주가가 지금 그 자동차 회사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의 현대자동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 큰 이제 그 가격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방금 얘기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참 뭐 조금 발행을 더 하면은 그 돈 갖고 다른 또 투자를 또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저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후발 업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 같은 그 좀 약간 기술이 좀 늦게 갔던 업체 또 좀 작은 그런 뭐랄까 영향을 밖에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살아나기 힘든 세상이 된 거죠. 점점. 그래서 이러한 고리 같은 것도 지금 자본주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는 되긴 하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좀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뭐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점, 독과점은 그 특별히 뭐 나쁜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 경쟁의 필연적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장 경쟁은 그 필연적으로 독점을 가져와요. 그중에 센 놈이 다 먹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독점이 형성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또 다른 자본이 그 코어 올라오지 못하게 다 막으면서 다 독식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IT 산업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거의 독과점이죠. 하나만 살고 다 죽잖아요. 진짜 승자 독식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양상인 거고. 그러니까 저것은 사회적 규제. 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금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이 네트워크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사회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으로 쓰는 데서 발생한 건데 그걸 사적으로 독점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사회적 규제로
그 사회화 또는 공유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예컨대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사실 저것도 완전한 거품이에요. 제가 보니까 미국의 이제 일부 그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테슬라 주가는 비트코인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가 지금은 주가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의 투기 종목, 투기 상품인 거죠. 테슬라라는 것 자체. 그놈, 그 사장하는 놈, 그놈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돈은 지금 미국에 뭐 달러가 엄청나게 지금 막 쏟아지니까 뭔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 자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우주여행 어쩌고 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저는 하나의 뻥이죠. 언제 진짜 화성으로 지금 인류를 그리 이주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 현실적으로는 돈 많은 억만장자들 돈 자랑하면서 한 번씩 우주여행하고 이런 것이지. 근데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오른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꼭 옛날에 그 네덜란드 튤립 그 거품하고 똑같은 거죠. 거의 뭐 비트코인과 같은 수준의 투기적 지금 주가고 따라서 이 지금 투기적 주가의 투기적 거품이 꺼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듯이 테슬라 주가도 폭락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 애널리스트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저런 IT 기업에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이런 데서 어떤 저런 독점 이익을 통해서 이제 그 다 잡아먹잖아요. 저 이런 것들은 저는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 네트워크 독점을 해가지고 그걸 사적 이익은 어떤 추구하는 걸.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이덕건 선생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 뭐 어떤 그런 다른 얘기고 지금 제가 그 완전 일단 자본주의는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기업주는 그 이익의 극대화된 거에서 자기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본의 계급 사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어느 그 어떤 분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저 안도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라서 과연 그것이 얼만큼 성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예. 네, 그거 뭡니까 저 소비를 좀 줄이고 이런 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할 때 불교적 세계관 이게 상당히 저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뭔가 새로운 이런 문화 문명 세계관 이런 걸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구에서 어떤 막스도 그렇고 자본주의나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더 특히 자본주의와 관련해서는 뭐 거기서 꽃피웠고 시작이 되어 꽃피우고 하니까 그 아주 그 본질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건 날카롭게 됐는데 그럼 넘어선 대안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데서는 저는 좀 서구 문명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동양의 불교라든지 아니면 꼭 뭐 동양 우리 불교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저 어디입니까 저 남미의 어떤 그런 전통 또 아프리카의 이런 공동체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인류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긍정적인 이런 것을 좀 시사를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문제 이거 저 지금 선진국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소비를 좀 절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지금 봐요. 지금 아까 우리 아까 이제 빈국의 아사 인도주의적 위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비만이 사회적 문제잖아요. 엄청난 음식 쓰레기 나오고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선진국 자본주의 선진국들 이 OECD 나라들은 소비를 좀 줄여야 돼요. 실제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발상 후 전환을 진짜 해야 되고 발상을 대전환해가지고 기존에 그냥 많이 먹고 뭐 많이 쓰고 뭐 이런 게 인간적이고 그게 훌륭한 거고 그게 뭐 선진국이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오히려 진짜 좀 더 절제하고 궁금 전략 이제 너무 과도하잖아요. 지금 어떤 자본주의가 어떤 이윤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저는 오히려 다 원위치해야 된다고 봐요. 원래대로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맞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박성호 선생님이 이제 불교와 접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느끼듯이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소욕지적의 삶, 또 전체 틀에서는 슈마우식의 스몰 이즈 뷰티풀식의 어떤 불교 경제학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뭐 저 같으면 이제 눈부처 공동체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가 또 김광수 선생님하고 장성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이 불교적인 경제학 입장이나 어떤 불교 입장에서 뭐 박성호 교수님하고 질의 토론할 거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인간의 소유욕을 자꾸만 이제 부추기고 이래가지고선 자꾸만 시장을 이제 시장을 돌아가게 하고 이제 생산을 저기 촉진시키고 그러는데, 그 인간의 내재적인 어떤 욕망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나 성현들의 좋은 말씀으로 다스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비를 갖다가 촉발시키고 강요하고 유도하고 유혹하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갖다 막고 방지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불황이라고, 불황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물자가 너무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너무나 넘쳐나죠. 지금은 제3세계에도 슈퍼마켓을 가면은 그냥 뭐 물자가 철철들이 넘쳐나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지난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불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얼마나 소모를 해야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소모를 해가지고선 시장을 살려나가고 해서 세계가 발전하고 인간이 발전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해서도 인간은 역시 불행하고 경제는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생산이나 소비 가지고선 해결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빨리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니까 또 장성우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장성우 쌤 나가셨네. 장성우 쌤 말씀하시죠. 저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회주의 이로 사회주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0세기에 우리 실패한 거는 사회주의가 혁명 방법론이, 폭력 혁명 방법론이 대중적인 지지를 못 얻었다는 거. 그래서 좀 서서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대중들의 힘을 모을 것이냐, 그런 걸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성호 선생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말씀 그 먼저 앞서 말씀하신 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경제학 전공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정치 경제학, 마크스 자본론을 가르치지만 그 전에 먼저 경제 사상사를 학생들에게 쭉 한번 훑어줘요. 이 경제학의 경제 이론이나 사상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느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주류 경제학, 이른바 부르주아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 거기에서는 인간관이, 그 인간관은 인간은 완전히 욕망하는 기계, 소비하는 기계,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켜요. 인간 기본 인간관이.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많이 뭐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이 소비하는 것을 그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걸로, 실제로 그래요. 그 어떤 그 신고전파 이론이 형성되고 발전해 나온 과정에 걔들 내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인간관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키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 방식이죠. 승자가 모든을 다 독식하고 다 먹고, 진짜 이건 자연의 세계, 동물의 세계죠. 동물 약육 방식의 세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인간이나 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동물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인간이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이면서도 동물성을 뛰어넘는 인간성을 우리는 추구하고 지향하잖아요. 그걸 어떤 찾아나가는, 그리고 그걸 어떤 동물성과 구별되는 걸 인간성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더 많이 먹고 더 뭐 고기 많이 먹고 이런 걸 훌륭한 어떤 인간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점은 저는 불교적 세계관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서도 그런 인간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그 강조를 하잖아요. 그걸 어떤 자기를 닦아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 저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제가 이야기한 21세기 사회주의는 그 여러 번 이제 강의 자료에 보면 그 이스트반 메자로스 그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제가 전태일 노동연구소 소장으로 있을 때 그 이름은 이제 전태일 노동연구소 옮김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걸 번역을 했고 사실은 그때 그 양반을 한번 한국에 초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청하려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 양반이 자기가 80이 넘었고 나이가 늙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탄대요. 영국에 철학 교수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못 오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85세인가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헝가리 혁명에 관여를 했었고 루카치 제자고 헝가리 혁명에 참여했다가 망명을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철학 교수로 쭉 했는데 그래서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은 어떤 붕괴 위기를 감지를 해가지고 제가 철학 교수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철학 교수로도 이름을 날리고 큰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소외 문제라든지 이런 그 이제 좌파 그 마크스주의 그 철학자로서 자기 연구 과제를 다 뒤로 밀쳐놓고 소련이 왜 이게 그 붕괴 위기에 갔느냐 몰려 있냐 이걸 사실은 80년대 이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제가 보니까 영어권 쪽에서는 가장 현실 사회주의가 왜 붕괴했는가에 대해서 천착해서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대안을 이제 교훈을 역사적 교훈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기 스승이라고 해요. 이스트반 메자로스. 그래서 실제로 차베스 대통령이 2006년인가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잖아요. 앞으로 베네수엘라 방향은 21세기 사회주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그 번역을 한 그 이유는 보니까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 뇌의 사고가 얼마나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그 스탈린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었는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상상력이 확 해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지. 하는 그것을 딱 확 열어주더라고요. 상상력을 열어준다.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를 넘어서고 어떤 대안사회로 갈 수 있는 그 상상력을 만들어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원래는 역사적 도전과 책무라는 두꺼운 책의 한 챕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챕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스트반 교수한테 살아계실 때 우리가 전체를 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핵심적인 요것만 먼저 따로 번역을 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먼저 따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전체도 번역돼 있어요. 역사적 도전과 책무 해가지고 두 권 다 한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왜 20세기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하게 됐고 거기서 교훈이 뭐고 그럼 21세기 조건에서는 어떤 형태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사회로서 그런 대안 사회의 원리 뭐 조직 원리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현실 사회주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또 서구 좌파 서구 사민주의는 왜 실패했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떤 교훈을 얻어가지고 대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상상력을 자극해주고 굉장히 해방감을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책 선전을 좀 했네요. 그 책 뭐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이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30분이나 더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입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절반, 자산의 7, 80%를 갖다 독점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기업에서는 임금 차이가 한 기업 안에서 300배가 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 사회 붕괴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기들은 뭐 기후위기에서 다른 여러 위기들까지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극대화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불교식으로 소욕지족의 이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문제는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굶주리는 어린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떤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뭐 기금을 보내고 이러지만은 그들 2억 명 굶주리는 어린이들 어린이나 뭐 굶주린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돈보다 식량보다 더 많은 것을 쓰레기로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다 살리시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비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어떤 부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조세개혁이라든지 기본자산제라든지 기본소득제라든지 여러 대안들도 모색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자본주의 넘어서 새로운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대안들은 그냥 다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상품으로 전락을 하고 무력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주의의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성찰을 하면서 민주적이면서도 생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같이 보듬을 수 있는 그리고 개인 개인이 어떤 서로가 다른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약자들에 대한 자비심을 더 서로가 더 조장하는 그런 식의 사회주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단지 이념이나 어떤 상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각자 그럴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눈부채학교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박승호 교수님께 우리가 다 함께 박수치는 것으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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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